오늘의 요리, 소고기 안심튀김을 다시 살펴볼까요? 소고기 안심튀김은 먼저 소고기를 한입 크기로 썰어 소금, 후춧가루, 올리브유, 다진 마늘에 버무립니다. 믹서기에 데친 부추, 물, 달걀을 곱게 간 뒤 튀김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. 소고기에 밀가루, 반죽, 잘게 썬 아몬드를 순서대로 묻혀 튀김옷을 입힙니다. 그런 다음 180도씨로 예열된 기름에 넣고 바삭바삭하게 튀겨주세요. 예열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채 썬 양파, 어스 썬 대파, 깍둑 썬 파프리카를 볶다가 우유, 케첩, 바질가루를 넣습니다. 그런 다음 크림치즈, 소금, 후춧가루와 함께 곱게 갈아 소스를 만들어주세요.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한입 크기로 썬 양송이 버섯, 시금치, 다진 마늘, 소금, 후춧가루를 넣고 센 불에서 재빨리 볶습니다. 그릇에 소스를 붓고 볶은 채소, 튀긴 소고기를 담은 뒤 줄기 콩을 얹으면 소고기 안심튀김 완성! 오늘의 요리, 소고기 안심튀김으로 맛도 영양도 일품인 식탁을 차려보세요. 자, 선생님, 그럼 한번 시식을 해볼 텐데요. 야, 이거 뭐 흐트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 멋들어진 요리라. 네. 드실 때는 이제 부담 없이 네. 덜으셔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아... 네. 알겠습니다. 최고인 것 같고요. 자, 시식을 한번 해보시죠. 네, 잘 먹겠습니다, 선생님. 네. 네. 그러면 이렇게 소스는 좀 푸짐하게 예, 듬뿍. 그렇게 예, 듬뿍. 그래서 겉에 아몬드의 바삭함과 소스의 부드러움과 또 안심의 어떤 그 촉촉함. 네. 야, 맛을 보겠습니다. 네. 네. 와, 와. 와. 제가 지금 옆에서 있는데요. 네. 아몬드를 씹으시는 소리가 제가 들려요. 옆에서. 지금, 네. 네. 아몬드가. 네. 바삭바삭, 마치 터지듯이. 네. 바삭바삭 하고요. 요 안에 안심이. 아니 어쩜 이렇게 부드럽죠?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운 이 맛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고요. 네. 또 이 소스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? 파프리카 그 향. 파프리카 향, 토마토 향, 그 향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치즈의 부드럽게 네. 그 부드러움이 야 정말 좋네요. 네 맞습니다. 네. 야, 이 요리는 일단은 배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언제 내놓더라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요리네요. 네. 네. 선생님, 내일도 기대하겠습니다. 기대가 확 올라가는데요. 내일 이 시간에서 우리 박창호 셰프님과 함께 화려한 아주 또 초대 요리, 손님 초대 요리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보는 재미, 먹는 재미 모두 쏠쏠하다. 한 손에 잡고 쏙 먹는 순간 향긋한 굴향이 가득 퍼지는 새콤달콤한 울튀김 꼬치와 상큼하고 진한 풍미로 코끝을 자극하는 포도드레싱 파프리카 샐러드. 절대 놓치지 마세요.